먹어보거나 어떤 기억에 그런 조각들, 잔상들을 이렇게 미니지화하고 싶어서 네, 그래서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 상상해서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입체화하는 작업들을 좋아해서 사실로는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긴 했는데 그걸 좀 바꿔서 꺼내고 싶더라고요. 사실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게 또 영화예요. 네, 영상이고 그런데 이제 영화랑 좀 또 미술과는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제 하나의 형태로서 이렇게 어떤 것들을 꺼낼 수 있게 입체화 작업을 좀 하고 싶어요. 네. 이쪽으로 제가 이런 것들 하면서 제일 궁금해하는 그 부분이 무엇인가 했더니 그 삶과 죽음이더라고요. 네, 그런 거에 대해서 매일 고민하고 그림을 표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제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저에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. 액상을 갖는 이유는 아무래도 가장 처음에 했던 일이라 그런 것 같아요. 글씨를 배우기 전에 가장 처음에 했던 일들이 그림을 그리는 일이었고 영상 지금 영화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더 시작된 거가 맞거든요. 그래서 다 발전시키고 싶고 제가 원초적으로 원했던 어떤 이미지들은 또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싶고요. 계속 작업할 것 같아요.